노후 아시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각국 대표들의 접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괴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3,600만의 생존과 국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고의 자유이요 인권이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회 세계 청소년 배구 선수권 대회 여자부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단 일행의 접견입니다. 그리고 제3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제패한 우리 선수단 일행의 접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세계 제패는 우리 국력의 눈부신 신장을 널리 소개한 것이며 훌륭한 체육 외교라고 치하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태극기를 꽂은 우리 등반대원들 일행의 접견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영도 대장과 고상돈 대원에게 체육 훈장을 달아주고 이번에 정상에 오른 것은 원정대원 18명의 총화와 국민의 단결된 힘의 결정이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에 선 한국인의 의지의 표상이라고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 대장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가져온 자연석을 증정했습니다.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의 접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이들 지도자들에게 박 대통령은 사과를 베풀면서 특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